막걸리는 예, 저 세행성대 국민아트클럽 회장님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저 오늘 이제 2월 25일인가요? 예. 그때부터 저 미래학 강좌 그 예. 국민 평생 그 금홍대 평생 교육을 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그 강좌 내용이 어떤 거고 또 예.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예. 뭐 거기 가서 뭐 미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용은 미래 직업과 기후 변화 관련 그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하는 거고요. 강사 자격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또 미래 산업이 변하면서 직업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이제 미래 직업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알게 될 거고요. 또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그 강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. 아, 네. 그 강의 내용을 저 광고를 보니까 네. 일단 뭐 그 점수가 80 이상이 돼야 되고 출석률 네. 90% 좀 어깨 네. 같은데요. 네. 그 뭐 어깨가 만큼 또 이제 강의 질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 강좌를 네. 토요일마다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좀 일반인들이 공부하기 힘들지 않을까요? 그 시간이 이제 토요일 하루 종일 투입을 돼야 되는데 네. 거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? 네. 아, 원래 이제 다른 데는 주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, 뭐 일요일 하는 경우도 있고,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토요일로 한 이유가 주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바쁜 분들이 있고, 또 좀 멀리서 오는 분들은 주중에 오기 힘든 분들이 있고 해서 네. 토요일 날 하기로 했고요. 그래서 이제 4주 과정이니까 토요일 날 이제 4주 와서 열심히, 물론 아침 하루 종일 이제 수업이지만 네. 열심히 들으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네. 또 많은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그 토요일 날 하게 된 겁니다. 예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. 그 지금 이제 경북 구미시가 이제 산업도시로서 국내 이제 최고의 전자산업도시로 주가를 날린 적이 있었는데 예. 요즘은 좀 많이 세계적인 경기 불황 탓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. 예. 뭐 이제 구미가 이제 앞으로 뭐 활로를 모색해야 될 점, 뭐 네. 추천할 만한 거 있다면 어떤 건 참 네.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사실은 구미가 지금 어려운 거는 미래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죠.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미래를 준비했다면은 구미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. 지금부터라도 우리 기업들이 준비를 해서 특히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 동참하지 않으면 기업이 거의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기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구미도 그 전자나 제조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그 제조에 이제 IT가 융합을 해서 이렇게 4차 산업으로 가서 제조에다 서비스가 들어가야지만 또 새로운 또 그 시장을 창출하고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. 이제 그런 쪽으로 구미가 빨리 변신을 해서 진짜 새로운 모습 탈바꿈해야지만 또 새로운 구미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아, 예,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